안녕하세요, 여러분. 말레이트입니다. 아, 오늘은 이제 하나카 왔습니다. 하나카. 왜 왔냐? 아, 돈이 받아놨어요. 링기시. 그래갖고, 아, 한전 좀 하러 왔습니다. 그, 미키마우스인지, 개키마우스인지 때문에 요즘 교민사에 신뢰가 없습니다. 한전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. 근데 뭐 하나카와 저와 2년에 20년 이상, 의리 하나로, 신용 하나로 살아왔기 때문에, 여기서 이제 한전을 좀 해갖고,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. 여행. 그래가지고, 많이 돌아다니면서 좋은 자리 있으면, KL은 여러분 틀렸어. 가격세가 너무 올랐어요. 안방 같은 경우도 뭐 9천 맞는 게 달라고 합니다. 그라운드 플로. 뭐 몽키아라 핫타마스 뭐 다들 아시죠. 12,000, 15,000, 18,000까지도 달라고 해요. 어떻게 살아남는지 모르겠어. 저는 이제 저 이포나, 페낭, 말라카, 조호바루 아니면 저 포딕슨 아시죠? 그런 데로 이제 딱 다녀보려고 그래요. 그러다가 풍광 좋은 데다가 뭐 포크프리로 가든지 뭐 뭘 못하겠습니까 제가. 안 그렇습니까? 저렴하게 그냥 용돈 벌이나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. 비자도 어렵고 지금 링깃도 지금 315원이죠 많이 올랐어요.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 살기 이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. 살아보니까요. 그리고 또 우리 앤디가 형님 또 놀리려고 주식 얘기 좀 해달라는데 지금 주식 마이너스 20%입니다 여러분. 도널드 트럼프 되고 우리 어머니 맨날 전화하고 뭐라 그랬어요. 제가 그랬어요. 오를 겁니다. 2025년 2026년 앞으로 이제 전기차의 대세가 도널드 트럼프가 뭐 4년 아닙니까 인기가. 그 전기차의 그 쓰나미를 못 막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곧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저는 저점에 또 1,000만 원 또 매수 들어갔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러고 있고요. 이제 인도네시아 형님 뭐 며칠 후에 날라오십니다. 같이 구경 한번 갔다 올라 그래요. 이럴 때일수록 서둘면 안 될 것 같아요. 경기도 안 좋은데 가격세는 뭐 코로나 대비 2배 이상 올랐고요. 물가도 많이 올랐고 링깃도 많이 올랐죠. 아 힘들어 힘들어. 사채를 해야 되나. 그래갖고 지금 알뜰하게 잘 놀러 다니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국 가서 열심히 물기로 온 게 괜찮습니다, 저는. 말리티면 괜찮습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저 안 되면 비자 터미네이터 해야죠. 링깃도 많이 올라갔는데. 그 집값은 여러분, 내렸어요. 그래서 에이전시한테 그랬어. 내가 이거 1포인트 1에 샀는데 90만이나 95만에 팔겠다. 그러니까 나머지는 너가 붙여서 너가 가져라. 그리고 잘 팔면 샤넬백 하나 해주겠다 그랬습니다. 뭐 샤넬 파우치 뭐 5, 6천이면 사잖아요. 그렇죠? 5, 6천 링깃. 그래갖고 이제 링깃을 땡겨야 될 것 같습니다. 링깃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. 지금 말레이시아 현지 상황입니다. 꿀꿀합니다.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